내 인생은 왜 이래요? 회사는 이렇게 좋겠대요? 벗어나고 싶어서,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살고 싶어서.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신고하자. 응? 판사님도 도울게. 뭐가 달라지는데요? 접근 제한, 친권 제한.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접촉도 제한할 수 있어. 너는 집에서 나와서 쉼터에서 지내. 경찰이 저 24시간 지켜줘요? 아니잖아요. 그 새끼가 저 각오하고 보복하겠다고 찾아오면 저 어떻게 돼요? 저 신고 못해요. 무서워서. 안 하는 게 아니라.